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이적 시장이 꽤나 순항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바로 지난주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선수죠. 제가 개인적으로 뉴 야야투레라고 닉네임을 붙였었던 파페사르 선수의 영입 오피셜이 있었는데요. 토트넘 핫스퍼는 파페사르 선수의 영입 외에도 아틀란타로부터 크리스티안 로메로, 피에르 루이지 골리니, 그리고 세비야로부터 브리안 힐 등 꽤나 유망하고 젊은, 그리고 원래 토트넘이 필요로 했던 포지션에 대해서 정말 깨알같은 보강을 하면서 순조로운 행보를 보였고, 특히 또 하나의 월클 영입과도 같은 해리 케인 선수를 최종적으로 잔류시키는데 성공하게 되면서 스쿼드 보강을 정말 알차게 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에릭 라멜라, 조 하트, 무사 시소코 등 잉여 자원들도 잘 정리를 해나가면서 정말 이대로만 간다면 나름대로 성공적인 이적 시장이 될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토트넘에 새롭게 합류할 또 한 명의 전도 유망한 선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토트넘 핫스퍼로의 입단이 확실시 되고 있는 선수는 FC 바르셀로나의 에메르송 로얄 선수입니다. 에메르송 로얄 선수는 1999년생 굉장히 젊은 선수로, 국적은 브라질, 그리고 포지션은 라이트백을 소화하는 선수인데요. 브라질 세리에의 폰치프레타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에메르송 로얄 선수는 2019년 FC 바르셀로나 입단하면서 유럽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2019년 대한민국과의 A매치에서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브라질 국가대표팀에서도 데뷔를 하게 되면서 20살인데 바르셀로나의 브라질 국대 그야말로 초신성 유망주로서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에메르송 로얄 선수는 바르셀로나에서 당장의 기회를 잡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2019년 레알 베티스로 이적하여 2년 동안 주전으로 활약했고, 2019-2020 시즌 33경기 출전, 3골 6도움, 평점 6.82, 2020-21 시즌에는 34경기 출전, 1골 4도움, 평점 6.98, 특히 2020-21 시즌에는 라리가 시즌 베스트 11에도 선정이 될 정도로 놀라운 활약을 펼치면서 바르셀로나가 그에게 걸었던 바이백 조항에 의해 바르셀로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라리가 베스트 11에 선정될 정도로 놀라운 활약을 펼친 그의 나이가 아직도 22살이라는 점은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우게 만드는데요.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스페인의 스포르트에서는 바르샤와 토트넘은 원칙적으로 에메르송 로얄을 잉글랜드 클럽으로 이적시키기로 합의했다. 에메르송에 대한 이적료는 2300만 유로 이상이 될 것이다. 또한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토트넘과 바르셀로나는 에메르송 로얄과 3000만 유로의 이적료에 대한 완전 이적 합의에 도달했다. 에메르송은 스퍼스를 자신의 다음 구단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개인적인 조건에 달려있고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 라면서 이적료는 3천만 유로, 하나 약 412억 원대 규모로 토트넘이 에메르송의 영입을 결정짓게 될 것이며 개인적인 합의만 남겨두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오늘 안드레 에르난 기자에 의하면 토트넘이 에메르송 로얄의 영입을 거의 마무리하기 직전이라면서 에메르송 선수가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게 되는 것이 거의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사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런 전도유망한 선수를 내보내는 것이 좀 아까울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한데, 현재 로날드 쿠만 감독은 에메르송 선수를 자신의 팀 구상에서 딱히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며, 이번 여름 에메르송을 바이백으로 영입할 때 투자했던 금액이 불과 900만 유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토트넘 양 구단에게 굉장히 윈윈인 이번 이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그동안 카일 워커 선수가 이적한 이후 맷 도어티와 세르주 오리에로 고통받았던 토트넘 팬들은 우측 수비 라인에서의 고통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자페 탕강가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윙백인 에메르송 선수의 합류는 수비적인 운영이 필요할 땐 탕강가, 공격적인 운영이 필요할 땐 에메르송, 이런 식으로 누누 감독에게 새로운 옵션을 만들어준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 영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